기회가 되면 이제 찬조 출연으로 지영이 형도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몰랐어요. 제가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. 네,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누구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오시고 강연을 시작하시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했고요. 네, 그래도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이쁨받았습니다. 네. 너무 좋았고 저도 진짜 기회가 되면은 또 모셔서 또 질문들을 그냥 유시민 작가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좀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을 정도의 분인 것 같고요. 기회가 된다면 양현석 사장님을 한번 모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엔터 쪽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작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. 네. 기회가 되면 이제 찬조 출연으로 지영이 형도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이유가 뭔가요? 엔터 쪽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사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저도 많이 궁금해하고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사실 잡고 있는 기획사가 이제 뭐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YG가 좀 되게 독보적인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